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몽골 불교를 찾아서 오늘 이제 5강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보니까 몽골 불교는 좀 조회수가 뭐 1000대가 넘었더라고요. 뭐 이것은 이제 몽골은 가깝고 아마 몽골 다녀오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뭐 기본적으로 얘기해서 몽골 불교는 우리나라 불교하고 전통이 좀 다르지만, 그 인종적으로 보면 사실은 먼 그 옛날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조상이 같다고 그럽니다. 조상이. 뭐 어쨌든 이제 중국에 뿌리 내린 티베트 불교를 장전 불교라고 그러죠. 장전. 이 장이라는 건 이제 한자로 예, 그 티베트를 얘기하거든요. 그래 장전, 티베트에서 전해진 불교다. 이런 얘기고. 특히 이제 중국 내몽골 자치구는 장전 불교 전통이 지금도 계승되고 있다. 내몽골인 지금 몽골, Republic of Mongolia, 거기도 물론 이제 거기는 뭐 티베트에서 이제 바로 전해진 불교지만은 어쨌든 중국 불교라고 하는 것은 한당 시대에 한나라고 한나라 한당이라는 건 한나라 당나라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라는 이제 전한이 있고 후한이 있지 않습니까? 전한은 이제 전한은 뭐 이제 그 기원 전에 기원 전부터 기원 후 한 200년까지 한 400년 동안 이제 지속이 됐고 중간에 약간 좀 이제 조그만 나라가 뭐 한 15년인가 20년 정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후한 때부터 불교가 이제 전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한나라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공백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이준 남북조 시대를 지나서 이제 당나라 때 크게 발전하였고 송나라, 당송시대라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송나라 시대에 이르면 중국적인 불교가 이제 정착할 정도로 불교는 중국식 불교로 이거는 먼저 뭐 선불교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안착하는 상황이어서 하지만 북방 유목민족인 원나라가 이제 건국됨으로써 칭기즈칸이 이제 몽골 제국을 이제 건설을 하고 주로 중국 지역은 이제 원나라가 됐죠. 쿠빌라이 칸이 이제 원나라 그 중국을 장악함으로써 이제 원나라가 이제 건국이 됐고. 이러한 이제 상황에 의해서 중국의 종교에도 엄청난 변화 여동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지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송나라가 비록 원나라가 들어서고서도 1279년까지 이제 남송이지, 남송. 남쪽으로 이제 밀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나라, 금나라, 원이 건국되기 전부터 있어 왔지만, 결국 송은 원에 의해서 망하고 중국 천안은 이제 몽골족의 지배하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뭐 전에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쿠빌라이칸과 티베트 라마승과의 관계를 이제 소개했습니다만은 이 무렵 장전 불교는 중국 땅에서 티베트에서 전해진 말하자면 티베트에서 인도에서 이제 바로 전해진 것은 한전 불교라고 그래요.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서역을 거쳐서 중국에 이제 한역된 것은 한전 불교라고 그래요. 한전 불교. 한전불교라고 그러고 티베트에서 전해진 것은 이제 장전불교. 장전불교에 서서히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족인 중국 불교 학자들이나 일본 뭐 한국 등의 중국 불교 전공자들은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 불교를 크게 주목하지 않고 뭐 자도불교니 뭐 진원 주력불교니 해가지고 가소평가해버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연구가 상당히 심화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도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이제 연구가 아주 범위가 높고 이제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원나라 시대의 장전 불교는 막강한 종교적 파워를 행사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원나라의 원자는 한족 출신의
어떤 한 대신이 주역 있죠, 주역. 주역의 건께에서, 건원에서 인용하여 건의해가지고 이제 대원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랑캐오, 뭐 야만족이지라고 하지만은 중국 천안을 갖다가 이제 점령을 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문화적으로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이제, 그, 원왕조 왕실의 왕족 이하 공경 대부는 거기가 이제 장전불교를 이제 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티베트 라마를 이제 존경하게 되고 사원을 건립하고 또 티베트 장전불교에 이제 심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왕이 뭐 이렇게 딱 결정을 하면은 그 밑에는 자연히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왕실에서는 이제 건원사, 용광 화엄사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라마가 되도록 했습니다. 출가를 했다는 얘기야 그냥. 그것도 하나의 문화라, 문화. 요즘은 이제 출가자 수가 극히 이제 뭐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아주 그 스님들이 라마가 멋있어 보이거든. 그 문화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많이 출가를 한 거예요. 온 나라가 소홍을 멸망시키고 이제 원조 천하가 되면서 특히 장전불교는 최고의 달했죠. 선종원 지원년 통계에 의하면 1291년 지원 28년 연호입니다만은 선종원 그 통계에 의하면은 아마 선종원이란 거는 이제 그 당시에 뭐 종교 담당 요즘 같으면 어떤 문화부의 뭐 종교 뭐 실이라 할까요? 그러면은 이제 전국의 사원 수가 2만 4천 개. 그다음에 승리. 여기서 승리라고 얼마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승리라고 그랬어. 승리. 승이라는 건 남자 스님을 얘기하고 니는 비구니 여승을 해서 그냥 승리라고 그래. 승리. 요즘은 이런 말을 잘 안 쓰더라고 사실은. 그런데 승리라고 해야 원칙에 사실은. 수가 2만 1300명이라고 했는데 사원수가 그 승리수보다 더 그러니까 절이 더 많았다 이 말이에요. 스님들보다도 불사 절을 많이 이제 건립을 했다. 그래서 이제 원나라 중기 14세기 초만 되면은 승리수는 100만 명이래요. 100만 명. 엄청난 숫자지. 불교의 거세가 어느 정도 있는지 짐작이 이제 갑니다. 선종은 처음 이름은 뭐 청정이라고 몽골 제국 원왕조의 중국 통치 시기에 설립된 중앙정부 직속 국가기구로 원왕조 전역의 불교 관련 사무를 관장하고 토번, 토번이라는 건 티베트를 얘기해요. 중국에서 한자로 토번이라고 해요. 토번. 흑도자에다가 번자가 막 이렇게 뭐 될 거예요. 토번에. 티베트를 이제 토번이라고 이제 비슷하게 발음이. 우리는 토번이라고 그러지만 중국서 하면 뭐 티베트하고 좀 의미 비슷할 겁니다. 지역의 군정 사무를 통하라 했습니다. 1264년 원을 선포한 쿠빌라이 칸은 원나라 세조가 되었죠. 조를 내려가지고 어떤 그 무슨 규칙을 내렸다 이 말이 처음으로 총정을 설치하고 그 책임자인 원사의 관직은 정이품으로 하였다. 당시 제사. 제사라고 하는 이제 제국의 스승이다. 멘토. 요즘 말로 멘토지, 멘토. 황제의 스승, 국사였던 승려 파스파가 이 직책을 이제 겸하게 되었고, 아울러 원사와 함께 동지, 뭐, 부사 등의 관원을 설치하고, 토번 지구 각지의 지방행정기관을 관할하게 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남아들로 하여금, 그, 티베트 각지의 그 지방행정까지도 이제 담당해서, 얼마나 막강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선의사, 안무사, 뭐, 초토사, 만호부, 원수부 등을 이제 포괄하게 하였습니다. 그 정부 이제 행정기구지요. 그걸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냥. 당시 원조정 치하의 티베트 지역은 세 개의 지역으로 이제 분할이 됐거든요. 분할해서 이제 통제를 받았죠. 선종원의 목적 중 하나는 티폰첸. 이거 이제 티베트 말로 뭐 이대한 행정가이라는 뜻인데 선발하는 것도 이제 포함되었고. 티베트 문제와는 별도로 선종원은 몽골 제국 치하 전 세계의 승려를 관리했다. 그러니까 이제 원나라는 중국에 있죠. 이게 티베트를 먹었으니까 티베트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그 당시로서는 뭐
그 한족이라든지 티베트 하다못해 우리 고려까지도 이제 관리를 했고,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제국의, 원나라 제국의 모든 사원이랄지, 뭐 수도원이랄지, 수도원이랑은 이제 조금 뭐 산속에 있다든지 좀그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 말이야. 기타 불교 재산을 감독했습니다. 먼 훗날 만주족에 의해 세워진 청이 세운 이번원은 과거 원왕조가 중국 국경 너머의 사물을 관장하기 위해서 제정한 청왕조 버전의 이제 선종. 그러니까 원나라 때 선종원이 이제 청나라 때는 입원원이 됐다. 그대로 계승됐다는 얘기예요. 왕실에서는 이 장전 불교가 크게 신장했다고 할지라도 중국에서는 이미 이제 한 당송과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와 여나라, 금나라를 거치면서 한전 불교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서 저기 이제 인도 북부로 해서 센트럴 아시아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신강으로 해, 타클라마카 사막으로 해, 오아시스 국가들을 지나서 둔왕을 거쳐서 중국에 퍼진 그 한전 불교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성립된 선종이 크게 이제 번성하고 있었지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선종은 조동종과 임재종 선사들이 이름을 이제 날리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나라 태조, 야율초제라고 야율초제의 청으로, 건의로의 말이에요. 만성행수 선사는 종영록을 지었고, 종영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선문에서는 뭐, 벽암록, 종영록 아주 중요한 텍스트죠. 또그 제자인 해운 인간 선사는 쿠빌라이 칸에게 설강도 하고, 이제 법문했다 이거예요. 또 전계를 내리기도, 계도 주고. 조동종 선사들이 주로 중국 북쪽 지방에서 이제 활약했다면, 남쪽 지방에는 임재종이 이제 세력을 얻고 있었죠. 그리고 남방의 임재도, 그 이제 임재종에서도 양기파라고, 양기파. 온봉, 묘고 선사는 쿠빌라이 칸의 부름을 받고 가서 선교율을 변론이다. 선하고 교하고 율. 옛날에 그큰 스님들은요, 이것을 다 겸해요. 선교율, 그다음에 정토, 염불까지. 요즘은 뭐 선임은 선, 교문 교, 뭐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뭐그 아주 전공처럼 하지만은 옛날에 큰 스님들은 보면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선이고 교고 유리고 뭐 하다못해 정토 사상까지도. 고봉원묘는 고봉 고불로 지칭되고, 고불이라는 건 이제 부처입니다. 부처님과 거의 막 동등한, 그렇게 이제 고승 석덕이란 말이에요. 중봉 명보는 원대의 유명한 저 선사들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티베트 불교가 이제 막 이렇게 굉장히 성행했지만서도 또 한전 불교에 의한 그 선종 불교, 선교율을 겸한 이런 고승들이 또 활약을 했다. 뭐 이런 얘기고. 이 밖에 선종 이외에도 이제 화엄이라든지 뭐 화엄 사상이라든지 천태, 또 자운, 율종 등이 활발하게 이제 활동하고 있었죠. 천태종은 이제 화엄종은, 화엄이란 건 화엄경이라고 하고 천태는 법화경. 이제 자은은 그 현장 스님에 의한 말하자면은 뭐 어떤 유식이라고 그럴까? 그다음에 율종 등이 크게 이제 활동하고 있어요. 원나라 시대에는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등과 문화 교류가 이제 활발했습니다. 지금의 중동 지역인 페르시아에는 일한국이란 것이 세워졌고, 칭기즈칸의 손자이자 툴루이 아들인 훌라국칸이 중동 원정을 통해서 1255년에 건설한 이후 이슬람화. 그 사람들이 이슬람화가 돼버렸어. 원래는 다 불교인데 이제 그쪽 지역에 살다 보니까 페르시아 강국이라는 이름으로도 이제 불교되는데, 1335년 구데칸인 아부사이드칸 사후 사실상 이제 쇠퇴해서 멸망했습니다. 이란 강국은 처음에는 샤머니즘과 불교가 묶여있다가 1295년부터는 이제 이슬람 국교가 이제, 이 종교라는 것이 항상 그 영원하게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뭐 사정에 의해서 내부 사정, 외부 사정에 의해서 이 개종을 하게 되고 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를 담당하는 그 주체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외침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부패해버리고 뭐 행정 같은 걸 잘못해버리면 완전히 그냥 이 소수종국으로 전락해버린단 말이에요. 이슬람이 국교가 된 배경에는 인도에서 불교가 무슬림 군대에 타격을 입고, 이건 외침이죠.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전파된 것과도 이제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원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원나라 불교를 이제 살펴봅시다. 밀교는 중국 원나라에도 전파되어 오늘날 중국 내몽골, 외몽골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사실 티베트 몽골 불교는 이제 밀교거든요, 밀교. 밀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힌두교, 불교 플러스 힌두교, 이렇게 보면 돼요. 원나라 시기에는 티베트 불교가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른바 탄트릭 불교, 탄트릭. 탄트릭. 탄트릭이랑 이제 밀교고 뭐 비의 등 이제 우리 그 뭐 교학불교 이런 것은 현교라고 그러고, 이것도 밀교, 드러나지 않는 비밀이 전해졌다 해가지고 가르침이나 이제 뜻으로 문자 언어로 표현된 현교를 초월한, 문자 언어로 표현된 것은 현교고 초월한 최고 심오한 가르침을 이제 말한. 중국의 불교에서는 밀종이라고도 합니다. 밀교는 이제 금강승이라고 돼요. 바즈라야나, 와즈라야나. 그러면은 티베트 몽골 불교는 이제 밀교라고 그러지만 이제 와즈라야나, 바즈라야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테라와다, 마하야나, 바즈라야나. 지금 이제 3대 패밀리라고 그러죠. 밀교와 금강승이라는 두 낱말은 티베트 불교와 동요로 이제 사용될 정도로 밀교하면 티베트 불교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밀교는 힌두교의 영향이 깊게 스민 불교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밀교가 들어온 것은 수당시대죠. 중국의, 그러니까 원나라 이전에 이제 이미 들어갔죠. 인도의 밀교가. 뭐 다라니가 예로부터 조금씩 중국으로 전해졌으나 인도 날란다? 날란다라는 이제 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의 사원대학이지만 거기는 학생이었던 선무회의 이제 원래 이름이 이제 슈바카라싱한데, 슈바카라싱아. 그는 인도로부터 중국의 밀교를 전한 유명한 그 역경승으로, 그는 당 현종 때 장안에 와서, 장안이라는 걸 지금 서안을 얘기하지. 밀교를 전하면서 이제 대일경을 번역을 한 겁니다. 한역을 한 겁니다. 720년에는 날란다사 대학의 학생이 금강지인 바즈라보디가 또 당나라 시대에 불교 승려이자 밀교 경전의 역경자인데 금강 정염송경을 번역했고, 그의 제자 불공금강 삼장은 원래 이름은 이제 아모가 바즈라고 밀교의 6대조입니다. 이처럼 원나라가 건국하기 전부터 인도의 밀교는 이미 중국 땅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인도에서 직접 또는 서역을 통해서 들어온 중국의 밀교와 티베트에서 전해진 장전 불교하고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르죠. 장전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중국에는 밀교가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서하에는 티베트의 장전 불교가 이미 들어왔고, 원나라에는 티베트에서 이제 전래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고. 원나라는 망했지만 원나라에 전해진 티베트의 장전 불교는 북원으로 함께 밀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368년 이제 원나라가 망했잖아요. 1368년에 망하고 이제 명나라가 들어오게 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북원, 북원이라는 건 지금 저기 뭐 내몽고 이쪽을 얘기해. 내몽고 뭐 몽고 이쪽을 얘기하거든. 북쪽에 있는 원나라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리 밀려가면서 이제 명나라 주원장에게 중국 천하를 내준 원나라는 원래 몽골 쪽을 선조들이 근거지로 삼았던 지역으로, 이제 초원지대로 물러나서 북원을 세웠지, 북원. 티베트의 장전 불교 또한 함께 뭐 종교란 건 뭐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 내나. 그래서 티베트 불교는 중국, 인도, 부탄, 시킴, 네팔,
그다음에 몽골, 그다음에 만주의 일부 지방에서 발달한 대승불교의 밀교종파입니다. 인도의 대승불교 후기 밀법 전통이 티베트로 전해져서 중국에 전해진 밀교를 장년불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인도, 서역, 중국으로 전해진 밀교는 한전불교의 대승불교에 이제 포함이 되고 약간 이제 그 구별이 되죠.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의 국왕이 불교에 의거한 통치를 위해 이제 대승불교를 도입했습니다. 불교 도입을 위한 문자를 제정하고 산스크리트의 경전을 정역할 수 있었고 현재는 산스크리트의 경전을 이제 인도에서 산스크리트의 경전이 이제 소멸한 상태에서 티베트 경전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죠. 거의 뭐 인도의 그 불교 경전뿐만이 아니고 여러 분야의 텍스트들이 티베트어로 다 번역이 됐거든. 사실 이제 그 티베트 불교는 라마교라고도 이제 불리는데 라마라는 것은 구루, 즉 스승을 예, 티처, 불법승의 삼보에 법을 전하는 스승사자 하나 더해서 이제 뭐 사보라고 하고 여기에도 이제 기여합니다. 이러한 특색을 예, 라마교라고 부르게 되었고. 저는 이런 장전불교의 역사적 이제 배경 아래 중국 내몽골 자치구에 있는 티베트 몽골 사원 그 기행에서는 이제 장전불교 중심 사원을 이제 제가 내몽골 갔을 때 중국 사절도 있지만은 주로 이제 그 말하자면 장전불교 사원을 가봤다 이거죠. 처음 간 사찰은 요령성 부신시 몽고종 부몽현 대판 해당산에 있는 보안산을 이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라고 해서 내몽골은 물론 이제 몽골 사람들 많이 살지 중국이라고 해서 몽고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몽고족이 사는 곳이 또 있어요. 거기에 또 절도 있어. 예, 규모가 참 큰 사찰이 있는데 티베트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사원이었고 몽골족 자치현에 있었고 사원은 몽골족 라마들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원은 티베트 라싸의 달라이라마 주석사찰인 포탈라공을 모방해서 이제 건립을 했습니다. 이 사원은 청나라 때 1683년에서 1885년에 걸쳐서 티베트의 그 제6세 판첸라마를 위하여 세웠던 사원입니다. 이제 티베트 몽골 이 전통에서는 이제 달라이라마가 있죠. 달라이라마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이고 판첸라마는 서열 2입니다. 판첸라마가 아미타불의 화신이죠. 한때 이 사원에는 수천 명의 라마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고 또 주로 몽골족 라마들이 이제 기거했으며 현재도 몽골족 라마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관광 사찰로 만들기 위해서 뭐 이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고 사원은 편액은 만주어, 몽골어, 한문, 장문 등 4개의 문자로 동시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참 재밌는 현상이죠. 만주종은 중국 불교가 중국 불교 전통보다는 이제 장전 불교를 받아들였고 이제 장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몽골종, 만주종 뭐 우리 한민족 다 그 원래 조상이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몽고불교를 찾아서 5강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